안녕하세요. 주간영등포 이가연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상징하는 문구였는데요. 이번 한 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주간영등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혼모 복지시설 바인센터 안내, 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 취업발전센터, 영등포 지식인입니다. 예기치 않은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청소년 미혼 여성들을 격려하고 보호 지원하는 바인센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영등포 바인센터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한 청소년 미혼모와 영유아에게 주거, 건강관리, 심리정서적 돌봄, 교육 등 전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입소 대상자는 만 24세 이하의 미혼, 이혼, 사별한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과 자녀이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입소가 가능합니다. 1년 이내의 입소기간이며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숙식 및 양육물품 지원, 체험활동, 상담, 자립지원, 의료지원, 육아교육 및 아이돌봄 지원, 정서지원 및 물품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 바인센터의 입소 문의는 대표전화 혹은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의 일자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매년 늘어가는 고령인구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영등포 고령자 취업발전센터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무료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고령자 취업발전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취업상담, 적응교육, 알선기회 등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취업이 될 때까지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영등포 구직자이며 지원 가능 업종으로는 경비원, 미화원, 재가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시면 되고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입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고령자 취업 담당팀으로 유선 연락하는 거 잊지 마세요.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라는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요. 노인과 함께 행복한 지역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영등포구 고령자 취업발전센터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영등포에서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식을 묻고 답하며 나누는 릴레이 강연, 영등포 지식인 강연을 진행합니다. 희망, 행복, 미래의 테마로 경제, 교육, 세계시민, 문화예술, 역사, 문학, 기후, 디지털,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진행하는 영등포 지식인은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YDP 미래평생학습관 5층에서 진행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교수진 10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영등포 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50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은 3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온라인 신청과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통합예약, 평생교육, 지역 및 대학연계 평생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전화 신청은 YDP 미래평생학습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등포 지식인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일기에 대해 아시나요? 자기 전 감사한 것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감사일기를 쓰면 뇌가 적응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 감사일기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가연이었습니다.